Oh, hello to the world. 자, 오늘은 앞서 약간 리액션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홈쇼핑 한 번만 할게요. 네네. 자, 저희가 이제 리티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멀천다이징을 준비하고 네.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거 완성품은 아니고 지금 약간 샘플을 받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제 Lit SF World 돼 있어서 저희 약간 트레이드 마크인 제품이 들어갔고 뒤에는 이제 로고는 좀 줄여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의 바로 유행어 Where is my $40? 그렇습니다. 거기에 딱 적혀 있고 지금 재질도 굉장히 좋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드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고 조금 더 수정 보완한 다음에 더 좋은 제품이 픽스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홍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 해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it us up. 이야 너무 이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의 뭔가 그런 개인적인 사업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자 이제 우리가 진정한 힙합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바로 아 이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힙합 아티스트인데 바로 Kanye West. 와우 노래 제목은요? Follow God. Life like this is what your life like. Try to live the life right. People really know you push your buttons like. 와우, 자 오늘 카니에 웨스트의 Follow God 할 건데 사실 카니에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차기 네. 대권까지 노리시면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래퍼 네.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카니에 웨스트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위키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타임, Let's go. 카니에 웨스트 정말 간단해요. 제가 찾은 거는 이분의 이름은 카니에 오마리 웨스트고요. 예. 그리고 1977년도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직업이 되게 많으세요. 바로 아메리칸 래퍼이자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레코드 프로듀서이자 기업가이자 패션 디자이너까지 겸하고 있는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래퍼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 비즈니스맨까지 네, 섭렵한 그런 완전 멋있는 래퍼인데 와우. 그리고 이분의 뮤직 스타일은 여러 가지 힙합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걸로 유명한데 yeah. 바로 힙합, 소울, 바로크 팝, 일렉트로, 인디 락, 신스 팝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이건 잘 모르겠지만 오. 어쨌든 그리고 가스펠까지 와우 네. 자 여기서 또 힌트가 있죠 저희가 살짝 찾아봤는데 네. 오늘 노래도 약간 가스펠적인 그런 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새로 낸 앨범이 Jesus is King이라는 앨범인데 와. 이게 전체적으로 가스펠 앨범이라고 합니다 좀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Follow God 어떤 느낌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Follow Follow Me 1, 2, 3, Lit Action What does it really mean to follow God? Wow. Like as I stand here today, 아, 인트로가 있구나. I'm reminded of the first time my children ever got an opportunity to be in snow. 그냥 얘기하는데도 뭔가 리듬 타게 되네. They were very fearful in terms of the steps that they would take. Wow. And what I did was I walked in front of them and I took steps and I said to them, instead of creating your own footprints, walk in the footprints that I've already made. 오 인트로 제가 인트로를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카니의 아버지이신가요? 약간 그런 식의 추측이 조금 됩니다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을 따르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 아이들과 눈밭을 걸었을 때가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 자기 아이들이 눈밭을 걸을 때 되게 두려워했는데 이분이 그들 앞에서 한 거는 자기가 그들 앞에서 먼저 걷고 그들한테 너네들의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라 네, 그러고 지금 노래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빅 브라더 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아니면 자기가 먼저 고난을 겪고 앞으로 나갈 테니 네. 뭔가 내가 딱 길을 닦아 놓을 테니 너가 그 길로 한번 들어서 봐라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약간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심오한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Let's get it 약간 이런 사운드는 살짝은 진짜 약간 옛날 힙합 느낌.
와. Now you wanna see it free, let you see it three a piece. Tell me what your life like, turn it down a bright light. Driving with my dad and he told me it ain't Christ like. I'm just okay. trying to find, I've been looking for a new way. I'm just trying to really do the fool. 와, 거의 다 끝나가요. 노래 굉장히 짧은데. 그러네요. 일단 가사를 굉장히 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저도 완벽하게 캐치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중간중간에 자신의 네. 했던 행동들을 얘기하면서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기를 이거는 신 같은 행동이 아니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카니에가 뭔가 제가 저도 이게 정확히 다 해석은 안 되지만 자기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있었던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러고 뭔가 그거를 이제 신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뭔가 기도를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설명을 했는데 맞아요. 그게 뭔가 이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주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방향성이 처음에 이제 카니가 약간 얘기하기를 네. 자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으로 혹은 약간 그냥 따지듯이 신한테 아 뭐예요? 왜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대디한테 네. 이제 아우 아빠 나 이렇게 해서 신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 그거는 신 같은 행동이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자신의 과오를 좀 되돌아보면서 진짜 신이 원하는 게 혹은 신처럼 되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약간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신선해. 그러니까 이런 약간 옛날 올드 사운드 있잖아요. 네. 약간 진짜 완전 붐뱁 사운드. 네. 거기에다가 진짜 붐뱁처럼 하니까 나는 이제 오랜만에 이런 노래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 맞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빅 대리. Next though, not another word, let a picture or a decimal. Wrestling with God, I don't really wanna rest. So man, it's really lifelike. Everything in my life, arguing with my dad, and he said it ain't Christ-like. Man. 아 진짜 아버지인가 봐. 닮았잖아. 그렇죠. Somebody only close to get you like off your. I be on my. I woke up this morning. I said my prayers. 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그렇죠. 느낌이 약간 어렵긴 어렵다. 에? 봅시다. My dad came to visit me at one of our ranches in Cody, Wyoming. He talked about his love for fishing and how he would like to come here in the summers. Yeah. It took me 42 years to realize that my dad was my best friend. 오, 42년이나 걸렸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걸 깨닫기에. He asked me, how many acres is this? 그 아버지가 이 땅이 몇 에이커나 되냐 물어봤는데 I told him 4,000. 4,000이라고 말했어요. 4,000 에이커. 근데 그분이 he replies with the three words. 이 세 가지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a black man? 와우. 무슨 소린가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이거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영상을 한번 딱 네. 끊고 저희가 마무리 쪽에서 이제 한번 이걸 네. 해석해보죠. 자, 오늘 카니 웨스트의 Follow God 듣고 왔는데 방금 앞서 션이 지금 영어로 뒤에 쫙 나와 있는 이제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살짝 뭐 한국 친구분들한테는 살짝의 해석을 해주렸고 아니면 영어권인 친구들한테는 그냥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어지는 거 보면 이런 글을 남겼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 글자 A black man 이렇게 한 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뭔가 그런 4천 정도의 그 땅의 네. 크기를 뭔가 그런 그 black man들이 이렇게 읽어놓은 혹은 그런 커리어나 혹은 지금까지 굉장히 수많은 진짜 멋진 블랙맨들이 그 일론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와 저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괜찮은 이렇게 광활한 대지를 아버지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큰 대지예요 이랬는데 그냥 아버지는 세 글자로 딱 정리했대요. A black man. 아 그러니까 흑인이? 이런 식으로 읽어놓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노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말로 어려웠어. 저희도 이제 한국말로 사실 이게 랩을 해도 사실 저희가 이 의미를 다 해석하기에는 힘들었을 부분도 있는데 게다가 영어권이고 네. 심지어 이제 미국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그 사상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카니 웨스트가 이제 팔로우가 이제 신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이분법적인 네. 아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혹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창조적인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좋은 건가 네. 하면서 뭔가 이런 되게 고뇌가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카니에 웨스트의 전체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이저스라는 앨범을 냈을 때 굉장히 뭔가 자기를 신 형상화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I am a god hurry up with my damn massage hurry up with my damn menage 그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지금 보면은 이 전체적인 앨범도 그렇고 전체적인 앨범 이름이 Jesus is a King이잖아요. Yeah. 이제 자기가 신이 되려는 게 어리석었다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좀 더 신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카니에 웨스트님 정도의 이제 커리어를 쌓고 굉장히 사실 이 커리어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각자만의 십자가를 지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뭐 션에 대한 십자가도 있을 테고 나에 대한 십자가도 있을 테고 각자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그걸 이겨낸 자만이 그 자리에 얻는 건데 네. 진짜 킹이 됐잖아요. 사실 카니에 웨스트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성공한 삶이잖아요. 네. 이제 성공한 삶에서 이제 진짜 그런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그런 뭐 인성적인 거나 혹은 자기의 이제 인생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태도에 대해서 네. 좀 더 돌아보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을 법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인간적으로서 성장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노래가 좀 좋았던 게 옛날 카니에 바이브가 느껴져서 그 그레듀에이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카니에 앨범 중에 My Darkest Twisted Fantasy 근데 그 앨범 정도의 그런 바이브가 느껴져서 저는 올드 카니의 팬으로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저도 오랜만에 네. 진짜 약간 힙합 그냥 힙합을 듣는 것 같았고 가사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가사를 써주고 그 멜로디 자체도 되게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약간 그 말소리가 섞인 인스트루멘탈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진짜 약간 옛날 바이브거든요. 저희도 옛날 음악 네. 작업할 때 그런 거 많이 듣고 했었는데 그런 게 뭔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이걸 냈는데도 전혀 이질감 없이 그냥 멋있게 딱 보여주는 거에서 와 진짜 카니가 힙합에서는 역시나 완전 빅 대리구나. 맞습니다. 진짜 easy, yeah? 대통령이 될까요? You ain't got no easy. 오케이 자 그럼 카니에 웨스트의 Follow God 듣고 왔는데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해석이 정말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의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여지를 남겨가지고 이런 해석도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한번 여러분들의 해석을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이런 멀천다이징 혹은 여러가지 비디오 그리고 뮤직 비디오 여러분들에게 진짜 게을리지 않고 정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it Action!